김오수 검찰총장이 오늘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검찰총장에 취임했습니다. 대통령은 공정한 검찰로 거듭나 달라고 당부했고 김 총장은 취임사에서 검찰 독립을 지키는 방파제가 되겠다고 했습니다. 검찰의 직접 수사는 가능한 자제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. 주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.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검사들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긍심을 갖도록 잘 이끌어달라고 했습니다. 임명장을 받은 김 총장은 바로 대검으로 첫 출근했습니다. 다시 검사가 되었다는 점에서 관계가 무량합니다만 국민을 생각하니 어깨가 무겁습니다. 김 총장은 취임사에서 강제 수사 최소화를 강조했습니다. 또 본인에 대한 정치적 편향 시비를 의식한 듯 외부 압력을 막아내겠다고도 했습니다. 굳건한 방파제가 되어 일체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켜나갈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. 첫 시험 때는 김 총장이 월성 원전 사건과 같은 주요 권력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여부입니다. 또 일선검찰청 형사부의 직접 수사를 제안한 법무부의 조직 개편안과 이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어떻게 조율할지도 핵심 과제입니다. TV조선 주원진입니다.